정말 유명한 실험 하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. 자, A와 B 중에 어느 게 더 가운데 있는 덱스랑 비슷해 보이세요? 그야 서양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고 동양에는 공자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소? 미국인들은요, 혼자 밥 먹는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. 얘는 자기소개서에서 순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. 서양에는 개별적인 사물을 보고 있고 항상 남의 눈에 띄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. 동양에는 다양한 배경을 알고 싶어 하죠.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죠. 달라도 너무 다른 이 동서양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. 이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?